몸에 칼 대거나 좀 수술해야 될 일이 좀 생기실 수가 있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실 수가 있다. 특히 뼈 관절마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으면서도 6월달 좀 넘어가시고 나서는 조금 괜찮을 수가 있다. 이번에는 2021년도 토끼띠 23살부터 23살. 아, 토끼띠 연인과 이별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조금 해외를 나갈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네. 우리나라에서만 정착을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지 좀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국에 해외를 들락날락 할 수 없죠. 그러니까 그래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요. 일이 그런데 나가야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해외를 나갈 일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하시는데 웬만하면 조금 잘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. 근데 혼자 나가는 걸로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하고 같이 일적인 부분에서 좀 왔다 갔다 움직이실 일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갔다 오면은 갔다 오시게 되면 조금 그래도 내가 원하는 소식은 좀 들고 오지 않으실까. 근데 두 마리는 못 잡아요. 일은 일에 대한 성과는 좋을지 몰라도 연인과의 이별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. 두 번째로 네. 35이 되시는 분들 토끼띠 정묘생 끼하고 네. 재주가 되게 많아요. 네. 근데 그걸 발휘하지를 못하잖아요. 인덕이 있어야 되는데 인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내 스스로 좀 들고 일어나야 되는 한 해가 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. 내가 두 발로 좀 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. 누구의 덕을 바라지 말고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세 번째로 네. 이제 47 을묘생 네. 아, 이분들도 이성 간의 문제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이제 내가 47살인데 아직 그 혼사를 안 치루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성 간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네. 이제 뭔가 준비 중인 게 조금 엎어지거나 깨지는 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좋은 분도 계신 반면에 안 좋은 분들은 이런 걸 조심하셔라 라는 거예요. 공든탑이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. 조심하셔라 라는 거예요. 그 말 뜻은 하나로 만족을 하시라는 거예요.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연인 관계 있어서 예, 그렇죠. 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자꾸 꼬여 희한하지. 근데 멀쩡한 게 아니라 조금 힘든 사람들이 많이 붙는다. 그렇죠. 나도 힘든데 그때 나도 힘들어 죽겠네. 그렇게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드시다 라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59 아홉 수기는 한데 개묘생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몸에 칼 대거나 좀 수술해야 될 일이 좀 생기실 수가 있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실 수가 있다. 특히 뼈 관절마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근데 내년에 연말 내년 신축년을 보는 거잖아요. 내년 연말엔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초중순에만 조금 고생을 좀 하시면은 되실 것 같아. 중순부터는 조금 풀린다. 그리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좀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으면서도 6월달 좀 넘어가시고 나서는 조금 괜찮을 수가 있다. 점점 풀리는 추세다라는 거지. 근데 그런 게 있어. 띠별이 있잖아. 몇 월 달에 태어났냐에 따라서 달라. 뱀띠가 겨울에 태어나면 어때? 겨울잠자잖아. 그거 봐. 소띠가 3월 달에 아침에 태어났어. 어때? 좋은 거야. 와, 일복 엄청 많겠지?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.